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게 또 월요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시작을 했는데, 양시장이, 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팔다가, 예? 코스닥을, 예, 갑자기 이제 또, 예. 코스닥을 또 허벌나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마이너스 1.1, 코스닥 마이너스 2.2, 코스닥 150은, 코스닥 150,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속해 있는 150은 거의 마이너스 3%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3% 빠졌으니 종목은 2에서 3% 곱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 6에서 한9% 정도. 네. 그 정도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왜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수급이 나가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냥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특별히 뭔가, 예,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사실 받아들이긴 쉽지 않죠. 예, 지수 3% 빠지는 거랑 내 종목은 왜 빠지는 거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예, 뭐 대부분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 제가 볼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지금 엄청 던지고 있어요. 네, 엄청 던지고 있는데, 사실 모든 주식, 그러니까 100% 모든 주식이 다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열의 아홉은요, 개인들의 매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개인들의 매수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개인들의 매수가 있으면 악성 매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개인들의 매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 이슈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개인들의 매수가 있다라는 거.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저점을 아직 못 잡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이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를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거기까지 다 왔어요, 지금. 완전한 그, 상승, 뭐 상승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예, 요 상승했던 이 추세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일은 반등해줘야 됩니다. 예. 차트 자리만 놓고 보면은 똑같죠? 어차피 주봉이기 때문에. 예. 차트 자리만 보면 이거는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더 나락으로 갈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반등을 주지 않는다. 반등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차피 이렇게 밀린 거 반등 안 주고 밀어버린다 라고 하면 개인들의 매도가 아주 진짜 그때는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언제까지 계속 물타기만 하겠어요. 돈은 유한한데 그냥 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나 이제 더 이상 매수할 수가 없어. 매수할 힘이 없어 라고 뭐예요?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점을 찍을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전고체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다 의미 없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있는 한 뭐예요? 저점을 찾긴 어렵다. 네, 개인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매도세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뭐 트럼프 바이든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예. 트럼프 바이든 뭐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바이든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명확하게 뭐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냐? 또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매수했다가 아, 이거 진짜 피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비중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지금은 한 종목을 사더라도 진짜 냉정히 조금 과장 보태면 5만 가지 분석과 5만 가지 근거가 있어야만 매수를 해도 올라갈까 말까 하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냥 무턱대고 아, 빠지니까 매수해야지, 빠지니까 매수해야지, 빠지니까 매수해야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다 했어. 현금이 없어. 근데 그 뒤로 빠져. 그럼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존버밖에 없죠. 존버밖에 없습니다. 존버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뭐가 없어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저학공대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들 충분히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신호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저희 또 무료 체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또 저희가 무료 체험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뭐 1,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체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또 좋은 결과 얻어가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 시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